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도 재수로 합격하게 된 유승현입니다. 저는 사실 1차 컷은 컷에서 0.67 정도밖에 높지가 않아가지고, 처음에 이게 합격 수기가 많이 도움이 될까라고 조금 고민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하기보단 다음에 또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방법들을 위주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이었고 어떤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았는지 정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성적인데요. 1차 같은 경우 교육학은 17.67, 전공은 48점. 그러고 경기도 1차 컷이 65점이었어요. 그래서 컷에서 0.67 정도 높은 점수였고 상대적으로는 2차를 조금 잘본 케이스였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교직 이수를 했고 회학과 한국화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8월에 졸업을 했고요. 졸업 이후에 하반기에는 이제 공부를 올인을 하고 21년도 한 1월부터 2월 정도에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취득을 했고 근데 앞으로는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그 전에 따셨던 분들은 다시 아마 취득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생 실습과 학부하면서 교육학이랑 전공을 같이 병행을 했고요. 22년도에 이제 1차 시험을 떨어진 이후에 이때는 아예 1차 탈락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면서는 최현식 교수님이랑 교육학은 해커스의 타강사분을 제가 1년 동안 직강을 참석하면서 올인을 공부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카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기는 했는데 올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월별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1차 공부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 드리고, 이 순서대로 기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댓글 남겨주셨던 분이 있어서, 기출 분석, 교과서 분석, 그리고 2차 대비, 그리고 제가, 같이 공부하시는 수험생, 같이 공부했고, 앞으로 공부하실 수험생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차 시험 탈락한 후에 제일 먼저 22년도 공부를 시작할 때 했던 부분은 제가 처음 시험 봤었을 때 시험에서 무엇이 가장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내가 탈락하게 된 원인이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이 부분을 1, 2월, 늦게까지는 3월까지는 해주셔야 앞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공부하시는데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표를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A형에 있는 문항과 B형에 있는 문항에서 어떤 파트에서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전한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확실하게 4점이 다 나갔다. 4점을 다, 빵점을 맞은 부분을 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1, 2점을 가졌거나 4점을 다 맞은 부분들은 이렇게 파트를 표시를 안 해가지고 내가 부족한 파트는 무엇이고 가져갈 수 있었던 파트는 무엇인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22년도 문제를 복기하면서 이처럼 약한 파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고 이걸 바탕으로 저는 이제 떨어지고 나서 곧바로 시작하기 전에 최현식 선생님께 제가 이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앞으로 하면 좋을까요? 라는 등으로 같이 상담을 하면서 공부 방향을 많이 설정해 나갔습니다. 이게 강사분들이 해주시는 부분이 바라봐 주시는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느끼는 부분이 되게 다르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고 스스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맞춰가는 것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 추천하는 바이고요. 여기 가가지고 이제 저는 총체적으로 제 문제점이 복습이 너무 부족하고 인풋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막 필독서나 서브 만드는 데 너무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내 공부를 내 머릿속에 넣는데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22년 목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식으로 목표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저는 21년 하반기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최현식 강사님의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서브노트로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론에 대한 공부는 거의 다 되어 있었지만 요목화라든지 내가 이 문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또 더 지역적인 부분이나 좀 더 심층적인 내용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그럼 22년도에는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가되 내가 부족한 부분이었던 심층적인 내용을 필독서로 챙겨가고 그리고 복습을 하고 문제풀이나 기출분석을 통해서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문제풀이랑 교과서랑 기출을 가장 중심을 두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제가 시험 보고 느꼈을 때 아, 내가 기출이랑 교과서 그리고 이 강의가 최현식 강사님 강의의 경우에는 3월부터 계속 문제풀이가 이어지는데 이 문제풀이가 1, 2월에 내가 배웠던 내용을 3, 4월에 복습할 수 있고 3, 4월에 배웠던 내용을 5, 6월에 복습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복습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풀이랑 복습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이제 공부를 치중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여기서 부족했던 미술 교육이나 좀 이 맥락적으로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부분은 1, 4월에 필독서를 혼자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 부분을 소개하기 전에 이제 뒤에 내용부터는 계속 제가 어떤 필독서를 봤는지 어떻게 기출분석을 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것만 얘기를 드리면 이제 초수분들이랑 처음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이론이 조금 탄탄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 부분을 챙기느라 기본적인 거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의사항으로 제가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공부한 부분이라고 위에 써놨어요. 제가 강사님의 커리큘럼이나 이론이 충실히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탄탄하게 된 상태에서 지금부터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 만약에 본인이 이론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기본 이론에 좀 충실하시는 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참고한 필독서입니다. 미술교육론 같은 경우는 미술교육 이론과 사상부터 해서 미술교육 이해와 방법까지 있는데 별은 제가 스스로 많이 참고가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밑에 있다고 안 중요하다는 책은 아니고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은 책도 있고요. 제대로 못 본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유용했던 게 이 부분들이라서 별을 많이 달아놨고요. 여기 보면 미술교육 이론과 사상 그리고 현대 미술교육의 이론과 쟁점은 필독서 강의랑 같이 읽어나가면서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술교육 이론과 사상은 필독서 강의,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제 스터디원들과 함께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에 두 문단으로 해서 한 두세 장, 한 달러 한 단원에 두세 장으로만 요약할 수 있게끔 요약을 해서 사실 이 자료를 나중에 막판에 가서 보지는 않아요. 않는데 이걸 정리함으로써 머릿속에 내가 아 이런 사람 윌스는 뭐를 했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뭐가 중요하고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미술 교육 이론의 탐색도 이런 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미술 교육에 대해서 한 장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 정리에는 사실 저는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한 3, 40분 정도 걸렸는데 이걸 하는데 시간이 막 3시간 걸린다 하시면은 비추입니다. 이렇게까지 만약에 3시간을 써가면서 하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1시간 정도 내로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내가 뭘 배웠고 뭘 읽었고 또 이 문단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속도가 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표현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죠, 이 필독서들이. 저는 미술재료와 표현, 그리고 파나 이명길, 그리고 이 책은 조금 많이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 한운성의 파나 세계라는 책도 참고를 했고요. 색채 조형의 기초, 사진 예술의 역사, 그리고 미술실에서 미술관까지도 봤는데 그 책은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총망라하는 책이라서 범주에 넣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미술사 같은 경우는 클릭 한국미술사 이 책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수시더라도 그냥 도서관에 가서 한번 쓱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재작년에도 시험에 나오고 이번에도 시험에 나온 필독서라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라고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도록처럼 낸 책이 있는데
고분벽화가 올해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또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준비를 했던 책이었고 알기 쉬운 한국 미술사 이 부분도 한국 미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읽어봐도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미술 재료와 표현이나 표현 같은 경우 제가 스터디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책을 읽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스터디원 쌤들이랑 같이 문제를 만들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런 양식들은 제가 스터디원들 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자료는 아니고 예시로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뭐 로마인들의 회화는 대부분 불에 달군 새로 그린 나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기입형을 뚫어서 공유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필독서를 그냥 읽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체크하면서 복습을 하는 느낌으로 필독서를 봐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양 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보는 조각사 현대미술 강의 그리고 하나가 지금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느라 두 개가 똑같은 게 들어갔는데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이 책인 것 같습니다. 서양 현대 조각의 역사. 이 책이 포스트 모더니즘 쪽에 있는 조각사에 대한 얘기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한눈에 보는 조각사 김석 그 선생님 책은 이 현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 간추린 현대 조각의 역사, 허버트 리드가 쓴 거에 비해서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맥락과 함께 챙길 수 있는 책은 현대 조각의 역사인 것 같고 좀 조각 작품의 특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한눈에 보는 조각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필독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다시 걱정이 되는 게 이 필독서를 주로 보시면 안 되고 부가적으로 뭘 보셨는지를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가져왔지 이거를 달달달달 외울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를 틀리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월부터 3월까지는 제가 놓쳤던 부분 혹은 제일 부족했던 아예 4점을 통째로 가져가지 못하고 0점을 맞았던 부분들에 대한 필독서를 읽으면서 좀 더 심층적인 공부를 했고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1, 2월 강의, 3, 4월 심화 강의도 들으면서 그거를 이제 수업 끝나고 복습하고 내가 오늘 강의에서 뭐 배웠지, 뭐 들었지 이런 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독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9월까지는 제가 21년도 하반기에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를 활용을 해서 내가 이 내용과 기출 분석을 다시 탄탄하게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교과서 분석을 했고 7, 8월에 교과서 분석 강의가 있잖아요. 강사님 거. 그걸 들으면서 이제 기출 범위가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추가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4월부터 9월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참고한 교과서는 이렇게 했는데 교과서가 조금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조금 책도 사실 책 욕심도 많고 교과서 욕심도 많고 재료 욕심도 되게 많은 편이라 가지고 책도 미술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영화 감상과 비평 영화 분류까지 사고 사진에 이해 동시대 미술부터 해서 디자인 공유해서 쓰는 책들까지 다 제가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서 봤습니다. 이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크로마키 문제도 사실 맞출 수 있기는 했고요. 제가 사실 생각했을 때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기출과 교과서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고등학교 미술은 전 출판사 다 볼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중등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조금 많이 내가 내용을 챙기기 좋았다 혹은 2차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미진사랑 헨네 메듀가 좋았습니다. 그 외에서 디자인 공예 이거 다 구하시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 중에서 좀 챙겨갔으면 하는 책 혹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은 미술이론, 사진의 이해, 디자인 일반, 동시대 미술, 공예 일반, 색채 관리였습니다. 이게 출판사마다 조금씩 또 다르고 한데 디자인 일반이나 색채 관리 같은 경우는 웅보 출판사 거가 저는 괜찮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4월에서 9월 어떻게 서브에 살을 붙였고 문풀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일단은 단권화를 저는 21년 하반기에 했던 편이에요. 근데 이 단권화가 진짜 양날의 검이라고 느꼈던 게 처음에 21년에 시험 봤을 때는 그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복습을 안 하고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책을 만드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론을 알긴 아는데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서 만약에 자기가 너무 꼼꼼하다. 나는 너무 이 계획형이고 이거를 하나를 표로 막 해가지고 딱 만들어야 돼. 하시면 사실 그냥 단거나 안 하시고 이론서를 아예 그냥 계속 보시는 게 나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파트별로 저는 단권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 삼국시대 파트를 정리한다고 치면 삼국시대에 관련된 용어사전을 이것도 21년에 만들어 놓은 거를 앞에 넣고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기출 파생 모의고사 7, 8월에 하는 문제풀이 내용을 겹치고 파생 이론이 있다면 뭐 네이버 캐스트나 아니면 필독서 있는 내용들을 부가해서 붙인 다음에 기본 심화 이론을 요약해서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모의고사 첨삭지를 받고 나면 그 첨삭에서 내가 뭘 맞고 틀렸는지만 보는 거를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렇게 내가 이 부분만 틀렸구나. 아, 내가 그럼 여기 공부하면 되겠지? 라고 했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왜 틀렸는지 여기 보면 내가 실수인 건지 답을 바꿔서 틀렸던 건지 그 순간 충동에 의해서 내가 이거 답 아닌가? 하면서 바꿔서 틀린 건지 아니면 아예 내가 이 내용을 몰랐는지 이 이론을 숙지하지 못했던 건지 혹은 내가 복습 부족인 건지 내가 이 부분을 분명 아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배웠고 분명 정리했는데 복습이 주기 회독 주기가 너무 늦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못한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틀린 거는 진한 녹색으로 표시를 했고 서술 부족은 무엇이냐면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뜻이 되는데요. 서술 부족은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쓸데없는 걸 덧붙였거나 혹은 아니면 여기서 충실히 키워드가 담아져야 되는데 그 키워드를 딱 맹 공략해서 적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저는 회독 방식과 그 횟수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제가 되게 게으르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주변에도 말을 하는데 게으르다 보니까 회독 주기를 사실 정해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적지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는 회독 방식과 주기가 뭐한 달에 뭘 봐야지? 일주일에 어디 어디 보고 어디 어디 봐야지? 이렇게 정해놓게 하고 한게 아니라 사실 모의고사에 따라가면서 모의고사가 연식생 강의가 보면 첫 주에 표현, 둘째 주 표현, 셋째 주뭐 서양미술사, 넷째 주 서양미술사, 다섯째가 한국미술사 이런 식이면 그 범위에 맞춰서 사실 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맞춰서 이번 주에 모의고사가 그럼 이 부분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야지 하고 그거에 관련된 필독서나 교과서 그리고 강의 기본 이론, 심화 이론에 대해서 빈칸을 뚫어 놓은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책에 이렇게 스티커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가려놓고 읽어보고 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자료를 또 보여드리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연식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무료로 나눔을 할 건데 제가 했던 자료들 중에 보면 제가 기본 이론 강의에 있는 거를 타이핑한 다음에 중요 부분을 이게 괄호를 뚫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험 범위가 다가오면 그걸 출력해서 한번 풀어보고 백지 쓰기를 한번 해보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회독 주기가 제가 정해놓은 회독 주기가 있다기보다는 어차피 모의고사가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모의고사만 따라가도 사실 3번 복습이 되거든요. 총 범위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 범위에 맞춰서 회독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고득점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회독 주기와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시험지 같은 경우는 7, 8월 첫째 주 시험 문제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은 복습 부족인 걸로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복습 부족이었어요. 제가 12.2점이 감점이 되었는데 그 중에 9.2점이 복습 부족이니까 이렇게 제가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고 또이 부분과 연관돼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사이사이 문제들이 무엇인지 복습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기출분석 같은 경우는 교과서 분석과 함께 했고 한 맥에서 너무 오버하지 않으면서 그 정도를 맞출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였고요. 여기 기출분석에 보면 특히 이렇게 도상학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교과서마다 도상학의 뜻이 다 다르고 교과서에도 도상학에 대한 분석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기출분석을 공부할 때 이 답이 뭔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답은 이건데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지금 기출문제인데요. 07년도 문제에서 알레고리에서 아른 놀피니의 결혼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했다면 교과서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금성중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상에 대한 뜻을 말하고 있고 아침나라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지금 금성에서는 샹들리에가 성스러운 결혼식이라고 도상학을 분석하고 있는데 아침나라에서는 샹들리에가 결혼 예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 같은 범주긴 하지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함께 담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7, 8월에 기출 분석한 문제에 대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생 문제를 이렇게 몇 년도 기출인지 앞에 써서 문제를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래 제 단관화를 지금 찍어온 건데 앞부분에 이 부분이 있다면 뒷부분에 제가 기출 파생 문제를 붙이고 옆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거는 제 서브노트 중에 일부를 찍어온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교과서 도판이거든요. 다른 도판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이렇게 되게 커튼 뒤에 십자가는 해냄 고등학교 미술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또 홀바인 대사들에 대해서 금성 고등학교 미술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교과서에서 도판을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되게 좋은 도판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부터 말했던 21년도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최현식 강사님 심화, 기본 심화 이론을 바탕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또 여기도 보면 벨라스케스나 스페인 바로크에 대해서 제가 서브노트 만든 부분에 대해서 미술 이론이라는 경기도 교육청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추가적으로 포스트잇으로 붙였고요. 이 부분은 이제 파생되는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비교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 처형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파생이 되고 관련되는 도판들이 누구인지 만의 피카소 그리고 중국의 근대 화가의 위엔민진 작품까지 해서 혹시라도 나올까 싶어서 비교 관점으로 공부를 한 거고 피카소의 우물가의 새 여인이 고전주의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서 김홍도의 우물가 그리고 폴 신약에서 신인상주의에서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비교 관점을 제가 이런 식으로 도판을 찾아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잉이라든지 좀 특징적인 작품들이 있으면 또 가져와서 수록을 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필독서 강의에서 진행한 부분과 제가 서양미술 쪽에 있는 현대 부분, 필독서를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넣은 부분인데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 때 이렇게 60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열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 무슨 링이라 그러죠? 그 루즈링? 루즈링? 열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잠글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열었다가 그래서 그걸로 했다가 이제 서브가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스프링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열고 닫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권화를 처음에 만약에 만드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자료를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하면서 또 자료 위치도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분리가 쉬운 부분으로 하다가 9월쯤 되면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걸 이제 다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바꾸는 게 그때 가서 바꾸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시험 문제 딱 나와서 좀 가져온 부분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8월에 전국 모의고사에 나타났던 문제예요. 네오지오에 관한 문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실전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초수분들이라든지 또 재수분들이라고 해도 시험을 많이 보셨다고 해도 내가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싶으면
시험장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이게 확대가 됐네요. 근데 많이 깨져 보이죠? 이거 말고 전에 조금 깔끔한 화면으로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제가 잠깐 딴소리긴 한데 서양미술사 서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금만 더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작가가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부분 사주에 위치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배경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이 사람의 특징적인 딱 한마디 이게 그 사실 최현식 강사님 심화서에 보면 옆에 이렇게 한 줄 요약처럼 있는 부분을 여기에 가져왔거든요. 제가 요약하는 것보다는 그 정리된 문장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벨라스케스 하면 시각적 사실주의, 인상주의, 선구자 하고 이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 누구를 계승을 했고 또 의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특징은 무엇인지 대표작은 무엇이고 그 대표작들에 대한 설명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러고 벨라스케스가 19, 20세기에 준 영향은 무엇인지를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면 고야, 마네, 휘슬러, 베이컨까지 이 사람이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체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홀바인과 벨라스케스가 사실주의 관점에서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비교 관점인지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지 하이스와 벨라스케스의 필치가 어떻게 다른지 서술해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미술이론 경기도 교육청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 벨라스케스의 작품에 대해서 상징이라든지 작가가 그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를 담아놓은 글이 있길래 제가 이제 크롭해서 수록을 했고요. 여기 이게 좀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좀 화질이 안 좋아서 좀 깨지긴 하는데 이게 이제 7, 8월 전국모의고사에서 네오지오 작품에 대해서 문제를 내셨던 부분을 제가 그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이 말레비치 뒷부분에다가 종이를 끼워 넣어가지고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레비치와 같은 일반적 추상화와 네오지오와 같은 레디메이드 추상화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필독서에 내용이 있는 거는 추가를 하였고 네오지오의 등장 배경 그리고 미술 이념 뭐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또이 영도의 환원을 뭐 추구하고 뭐 이런 부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좀 낯설어서 잊을 것 같은 부분은 추가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타틀린 같은 경우도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사실 기본서에 있는 부분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연관되는 도판들이 있다면 제가 모마라든지 그 영국이나 외국 미술관 사이트에 가면 되게 품질 좋은 화면 그림들을 구할 수가 있었어가지고 특히 모마에 가가지고 검색창에 영어로 타틀린을 검색하시면 그 사람의 작품이 쭈루루룩 나오고 연대기별로 주르르룩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체크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 사람의 특징과 연대기별로 어떤 작품을 했는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작품에 쭈루룩 놓을 수 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릴리프 같은 경우도 영릴리프가 있고 코널 영릴리프가 있어서 이거를 가져오고 관련되는 설명, 기본서에 있는 거 가져오고 또 추가적으로 필독서나 강의에서 해주신 말이 있다면 수록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헤아부조와 피카소, 타틀린과 피카소의 기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이 부분에서 제가 찾았던 부분은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서 회화부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특징되는 부분, 우리가 또 미술 임용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에 있어서 특히 현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나온다면 되게 좀 어렵고 저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보면, 여기 보기에 나오는 문장이나 혹은 작품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찾았는데,
아무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으면 너무 한도 끝도 없이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과서 작품들에 국한해서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과서에서 여기는 이제 지학사 고등 정보와 미술의 만남이라는 파트에 있는 부분인데요. 포프의 작품이라든지 이 라슨의 작품 또 미디어 파사드까지 해서 우리가 연관할 수 있는 이 기출문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교과서에 찾아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또 여기서도 미디어 아트가 했을 때 가상현실이라는 거 VR이 여기서 답이었는데 그렇다면 가상현실 용어의 기원은 무엇이고 여기에서 비디오 플레이스 개념을 창안한 마이너 크루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의 작품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확장 혹은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지?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기출 분석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연도별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파트별로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 제가 처음에는 연도별로 21년 하반기에는 연도별과 파트별을 조금 혼동하면서 되게 격동의 시기를 막 겪었었어요. 자료도 정리도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21년도에 제가 처음에 기출 분석은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말했던 건 올해 했던 방식이고요. 처음에 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면 고구려 1기부터 3기까지를 다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공부에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이러한 방식들을 보면서 본인이 어떤 게 편하고 아 나한텐 이런 게 맞겠다 싶은 거를 취사선택하셔서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바로크 시대 같은 경우가 있으면 바로크에 관련된 것들을 다 붙였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방식 단점이라고 느끼고 새로 할 때 방식을 바꿨던 이유는 이렇게 할스랑 뭐 벨라스케스랑 이렇게 해놓으면 뭉쳐져 있을 때 그 각각의 작가에 대해서 더 추가할 부분들이 많은데 어디에 내가 이걸 추가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나 파트별로 나중에 다 변경을 하게 되었고 이 뭉뚱그려서 하던 거를 조금 개선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할스가 있다면 이게 렘브란트의 군상화랑 어떻게 비교가 되는 부분인지 또 여기 보기에 있는 문장에서 내가 이 집단 초상화가 그려진 배경으로 답을 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소스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고 논술형 같은 경우도 7, 8월 문제풀이 할 때 이제 가끔씩 논술형을 같이 해설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져와서 붙여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예시고요. 뭐 로코코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또 필요하니까 이 전반적으로 로코코 양식은 어떻고 신고전은 어떤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브노트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했는지도 댓글이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스터디원을 함께 모여서 3명이서 정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가 사실 좋았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공유를 제가 해드리지 못하는 게 제가 혼자 제작한 자료들은 나눔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타인과 함께한 부분은 그분들에게 제가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시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세계미술사전, 서양미술사전, 한국회화용어사전 이렇게 주요 사전이 있잖아요. 그 사전에서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범주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리을에서 서양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로켐퍼스, 루미노그램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서브의 제일 처음 부분 서양 특히 이런 거는 이제 뭐 표현 파트에 넣었겠죠? 표현의 제일 앞부분에 서브에 용어사전 부분을 넣어놓고 그 부분을 읽다가 궁금하면 그 용어 사전으로 돌아가서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주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어 사전에 이런 도파는 사실 없어요. 없는데 용어 사전에서 어락도건 뭐 이렇게 있다 하면은 찾아보는 방식으로 어떻게 또 내가 도파는 실제로 한번 눈이라도 보는 것과 말로만 써 있는 걸 어락도건이 있다라고 보는 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교과서를 볼 때는 파나파트는 교과서 도판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정권에 있는 파나의 도판들을 다 모아서 볼록 파나의 전권 해가지고 이 작가가 누구고 목파나인지 교과서 출처는 어디인지 이런 식으로 다 썼는데 사실 이게 되게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긴 한데 되게 유용하긴 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파나? 근데 이렇게 파나 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파나랑 체험 파트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스스로 서브를 제작한 부분이나 자료 같은 경우는 나눠드리려고 해요. 이게 진짜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드는지 알고 다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무료로 나누면 할 건데 다음 카페에 올리는 건 아니고요. 수강생 분들에 한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강생분들은 오셔서 프린트물로 수령을 하시면 되고요. 인강생들 같은 경우는 강의 자료실로 자료들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엄청 많지는 않지만 뭐 유용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보시다가 내가 이 자료를 보는 게 독일 것 같다 이러면 그냥 안 보셔도 괜찮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건축 도판에 대해서 제가 찾아서 제가 건축이 좀 약했거든요. 특히 한국 건축. 그래서 여기서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런 도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자료는 제가 나눠드릴 거니까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릴 자료에서는 이렇게 이공이 있다면 이공과 초이공을 비교한 자료 그리고 하항식이 무엇인지 또 지금 확대를 해서 좀 깨져 보이는데 A4에서는 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첨차가 무엇인지, 서로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도판을 찾아서 조금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 나올진 모르겠지만 단청 같은 경우도 모로, 금모로, 금단청, 가진, 금당청의 그림까지 도판을 한번 찾아봤고 다들 아시겠지만 뭐 보호, 창방, 평방, 보아지, 우미량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건축 도판을 좀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어요. 기출에 보면 이게 뭔지를 이렇게 도판에서 가져와서 물어보는 게 있길래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해봤고요. 공포의 경우도 삶이가 이렇게 교두형, 앙서형, 수서형 이렇게 있는데 아직 이 정도로까지 문제가 지엽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혹시나 해서 여기는 공부를 해본 부분입니다. 그렇고 이것도 이제 건축 도판을 정리를 했는데 로마네스크부터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특히 로마네스크부터 로코까지 맨 첫 줄에 있는 양식은 기원이 되는 양식을 종류를 했고 그 밑에는 파생이 되는 작품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네스크의 시작점인 클리니스도와 생드니 시제르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나중에 제가 출력하고 나서 그 암기펜 혹시 다들 아시나요? 암기펜이라고 이게 셀로판지 가리면 글자가 안 보이는 거 있거든요.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암기펜으로 가려놓고 이 도판에 해당되는 이 고딕의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바로 외울 수 있도록 공부를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에 대해서 한 장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네스크 비잔틴부터 해체주의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눈에 많이 익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공부한 도판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양식이 나오면 얼추 이 사조구나 아니면 이러한 건축 양식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이론 강의에서 하는 내용인데 복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복습을 했어요. 이렇게 토기에 변천이 있다고 이렇게 판서를 막 해주시는데 이 판서에 해당하는 도판을 직접 찾고 특징이 무엇인지 또 여기서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 변천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깔끔한 자료로 나와서 했고 청동기까지 한눈에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박산양로 같은 경우 저는 이 백제금동용봉 북내산 향로 얘가 있어가지고 중국이랑 이렇게 약간 낭낭 이런 변화가 혹시나 나올까 해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봤고 이런 식으로 저는 복습과 확산을 하면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모든 걸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21년 하반기에 제작한 서브노트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21년도에는 붙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었겠어요. 머릿속에 남는 게 이론은 있는데 시험장 가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단기간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미련한 거긴 하죠. 근데 이게 정말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22년도에는 저에게 되게 소중한 자료들과 공부할 때 뭐라 해야 되지?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여튼 당권화에 대한 정말 양날의 검을 모두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서양미술사 서브노트 경우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마티스에 대한 한장 정리, 쥐샹에 대한 한장 정리인데 말했던 것처럼 그 모마 혹은 테이트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도판을 이 가능한 시대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초기 작품부터 말년 작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작품을 했구나, 마티스가 이런 식으로 작품을 했고, 여기 특징에서는 마티스가 한 말이 있다면 가져왔어요. 기출 문제에 보면 인용구를 가져와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던 말, 뭐 예술은 안락의자이다 이런 것들, 마티스라는 거 모르고 도판도 안 주고 이거 나와버리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뒷장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한 작품들을 모마에서 다 찾아서, 이런 도판들이 사실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부를 좀 했어도 기본서만 보셨다면. 저도 모마에 들어가서 찾아보기 전까지는 조금 낯선 도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확장을 상당히 많이 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컷 점수가 되게 컷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느끼는 건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이렇게까지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기본에 충실하면서 교과서와 기출만 따라가고, 기본과 심화 이론을 탄탄히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를 느낍니다. 그래서 Q&A 댓글 카페에 달려있던 거에 답변을 한다면, 초수에 비해 재수 때 가장 달라진 점, 비중을 두고 한 부분은 최대한 서브나 자료 만들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만든 부분은 사실 있죠. 있지만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고 안 하려고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1차 준비를 한다면 저는 기본과 중심뼈대 내용을 복습을 더더더더더더 철저히 할것 같아요. 제가 사실 백지 쓰기도 정말 싫어하고 막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봤는데 그걸 기반으로 막 인출하는 것도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맥락과 이해 중심으로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해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스타일이지, 막 그거를 달달달달 외우는 걸 너무 안 좋아해서 이렇게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제 욕심을 좀 꺾고 싫어도 백지 쓰기를 조금 하면서 이게 요목화별로 제가 다 인출을 하면서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 중심보다 인출 중심의 공부를 하면 고득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멘탈 관리. 저는 전시 관람을 사실 많이 했어요. 저는 작년에도 이건희 컬렉션도 보러 갔었고요. 바스키아도 보러 갔었고요. 중간중간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으면 전시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덕수궁에서 권진규 할 때도 보러 가고, 그래가지고 약간 죄책감이 드니까 놀러 가면 대신 가서, 아, 권진규가 건치를 했네, 이 건치를 이런 방식으로 했네,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이게 뭐 임용해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죄책감을 덜어내면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사실 불안하고 힘들다고 집에만 있으면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져요. 제가 생각했을 때 힘들다고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 시간이 나중에 더한 죄책감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나가서 전시를 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전시가 보기 힘든 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저도 사실 저기 경기도 남부에 살아가지고 한 시간씩 올라와서 보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먼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전시장이 가기가 싫거나 막 그렇게까지 내가 시간을 나가고 싶진 않아 하면 온라인으로 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아, 내가 학생이 돼서 애들한테 온라인으로 미술관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뭐 루브르 박물관 그 VR 체험 뭐 이런 걸 링크 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시를 온라인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 활용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링을 사용하고 인덱스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저는 되게 간단한 것까지 다 인덱스를 자잘자잘하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인덱스만 보고도 그냥 인출을 제가 하나는 그렇게 했어요. 인덱스를 해서 고대부터 해가지고 짜잘짜잘하게 붙인 걸 보면서 해독을 할, 내가 생각하는 걸 뱉어봤어요. 만약에 스페인이나 뭐 바로크에 대한 거가 있으면 그 인덱스만 보고 내가 알고 있는 화가들을 거론해보고 생각이 안 나면 그 부분을 바로 펼쳐서 보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활용을 했고요. 나만의 단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용어사전 정리한 거 맨 앞페이지에 넣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넣고요. 그 기출 문제에 당연히 제가 기출 분석한 거가 들어가겠죠, 설명들이. 그리고 기출 분석 뒤에는 7, 8월에 이제 최현식 선생님이 내주신 7, 8월 기출분 파생 문제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또 파생 이론을 넣고 기본 이론을 넣는 식으로 한 파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같은 경우 저는 1차 합격 전에 11월 3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 스케줄은 이런 식이었어요. 아침에 실연 스터디하고 8시부터 또 이제 아침엔 거의 스터디를 했어요. 면접이나 실연에 대해서. 그리고 오후에는 실기를 들어가는데 사실 실기가 좀 많이 안 보일 거예요. 다른 분들은 매일매일 실기를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1차 끝나자마자 조금 많이 아팠어가지고 한 2주 동안 급성 후두염 때문에 조금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그때 후두염과 편두염 때 기침을 좀 많이 해서 사실 날개뼈에 좀 금이 갔었어가지고 그래서 조소를 저는 딱 5일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개인 공부를 많이 하고 실연과 면접 스터디를 오전에 하고 한국화만 이제 조금씩 그리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고요. 일요일에는 2차 강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공부를 했고 1차 합격한 다음에 1월 4일까지는 여기 29일에 합격자 발표 나고 금요일에 바로 아침에 면접 스터디 갔다가 면접에 대한 개인 공부 그리고 토요일에 실연 그 다음에 한국화 이게 조소를 또 일찍 시작하지 못했던 게 금이 가가지고 힘을 이렇게 쓸 수가 없어가지고 분만 이렇게 설렁설렁 할 수 있는 것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화만 조금 다니다가 이제 1월 5일부터는 이제 조소를 이제 마지막에 엄청 다녔죠. 이날이 시험 전날이고요. 이날이 1월 5일입니다. 1월 5, 6, 7, 8, 9, 10, 11 해서 저는 시험 전날 밤 10시까지 실기하고 이제 그 다음날 실기를 보러 갔어요. 제가 실기에 시간을 많이 못 썼기 때문에 그러고 저는 이 기간이 제일 중요하고 제가 면접을 잘 받을 수 있었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 주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실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요.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다들 좀 힘이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제가 같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같이 공부했던 주변 분들은 이때 가장 제일 힘들어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당장 다음 주가 실연이랑 면접인데 나는 시책을 외우지도 못했고 어떡하지? 하는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공부를 조금 했더니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실기가 끝나고 나서 저는 몸이 조금 정상화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제 컨디션이 좋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면접이 점수가 높다 보니까 사실 앞부분보단 여기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면접은 제가 본 책은 경기도 시책, 사이다 면접책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면접이라고 화갈면이라는 책과 면접 레시피 이 면을 봤는데 이 두 개가 사실 경기도에서 포인트고 밑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면접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권을 다 봤고 면접 레시피는 제일 덜 봤고요. 나머지 세 권에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내용 암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저라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를 가장 치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내가 경기도 시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면접관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분들도 내 교감, 교장, 내지 장학사이실 건데 그분들이 그 시책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면접 준비를 하거나 실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 사람들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나한테도 내용을 알고 있는 거를 기대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내가 그 시책을 어떻게 말을 할 거냐 혹은 내가 그 시책을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를 말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이다 면접에서 제가 공부한 건 이게 사이다 테마예요. 사이다 테마 뭐 60, 61 이렇게 있으면 그 스터디원 쌤들이랑 같이 그거에 대해서 한 3주 동안 1차 발표 나기 전에 그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걸 같이 공부하면서 이 스마트폰 가이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나라면 포레스트 워프를 사용해서 그 실제 나무를 심는 것까지 도모해서 아이들의 스마트폰 가이존을 막겠다.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사용 인증을 해서 한 달 동안 제일 덜 쓴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게 축약해서 가져온 건데 되게 다양하고 나만의 방법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 같은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시책을 외워야 하는 건 맞지만 외운 거를 그냥 말하는 건 아무런 플러스 점수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교육청에는 미래, 균형, 자유를 중시합니다. 를 말하는 건 그냥 뻔하겠죠.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라면 이걸 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걸 말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시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요만한 작은 사이즈로 파는 책이에요. 노량진에 있는 인쇄소에서는 다 팔고 노량진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교육청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재본소 가셔서 재본하시거나 뭐 PDF로 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노량진에서 사실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두리문화사라고 노량진역 근처에 있는데 3,5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여기 아니더라도 많이 살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시책을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마다 어떤 식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지를 공부했어요. 에듀테크라면 그 에듀테크가 미국에서는 클래스 도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테크 기업들이 만들고 교육에 활용하는데 현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소셜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더 보완을 할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면서 면접관들에게 그러면 저희도 이런 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해본 거죠. 그래서 연구하는 교원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 경기 소프트웨어 AI 교육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연관을 해서 공부를 했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학생 주도형 맞춤형 교육이 있다면 이게 뜻이 무엇인지 또 역량을 키워가는 게 아이비 교육이랑 되게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비도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함께 성장한다는 말에서 이제 자율과 균형이라는 말을 함께 할수 있다는 거를 소스를 찾고 이제 여기 하나, 문장 하나하나에서 제가 할수 있는 답변들을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이들이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봤을 때 그럼 다양한 학습자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여기 난독, 다문화, 아이들한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애들을 코칭할 수 있지? 지도할 수 있지?를 생각하면서 가정통신문을 번역해 주거나 1대1 튜터링을 해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구성해 가면 되겠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화갈면이라는 책이고 특히 이거는 이제 서울국제고 미술 현지 교사 선생님께서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서 실제적인 저는 정말 현지 경험이 아예 없었거든요. 8월에 졸업해서 아무것도 뭐 학교 경력도 없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앞으로 가서 몸소 부딪혀 보겠지만 무엇이 실제적인지 이상적인 소리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캡처한 화면이다 보니까 제가 들은 게 보이죠. 이거는 다시 듣고 해서 아마 중간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책을 보면서 함께 실제 사례를 말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했고 특히 여기 회복적 생활교육 이번에 경기도 2번 문제 나왔던 건데 이렇게 한번 보고 실제적인 사례를 듣고 응보적 교육이 아니라 왜 회복적인 교육이 필요한지를 이해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답안에서도 저만의 방법을 녹여서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멘토링 프로그램도 해주시고 제가 여쭤봤는데 내년에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책만 사면 책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중고로 나온다면 그거 사시거나 아니면 새로 구매를 하시면 카페도 개설해서 멘토링도 받고 스터디도 구성해 주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고 이건 직접 제가 서울국제고 찾아갔을 때 멘토링 받았던 피드백인데 면접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좀 도움이 됐었습니다.
실형 같은 경우는 저는 타교과 동지역 그리고 동교과 타지역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스터디를. 그래서 같은 경기에 같은 미술 선생님들과는 실연 스터디를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식쌤 2차 강의를 수강을 했고요. 이번에 그래서 전날에 스캠퍼가 딱 나왔는데 시험장에 가가지고 스캠퍼가 나와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이러면서 했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되게 많이 봤는데 남미술 그 아까 말했던 남정덕 선생님의 유튜브도 보고 저는 미술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에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소스는 무엇인지 그런 걸 보면서 역사로운 생리생활 그리고 심선생 페이지 이 두 분 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업 만능 틀을 제작했는데 이것도 심선생 페이지에 심선생님이 하신 거를 제가 참고해서 제 걸로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스터디룸 막상 구하려고 하면 되게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좋은지 모르시죠. 제가 추천하기는 335 조이 메가 면접센터 1리타인데요. 제일 좋은 것은 메가 면접센터입니다. 조금 비싸긴 한데요. 칠판이 진짜 커요. 진짜 크고 관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제일 칠판이 안 좋은 곳은 335. 제일 작고요. 분필이 안 먹어요. 좀 판서를 막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판서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가시면 좋고 조이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화이트보드였긴 한데 분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썼는데 확실하진 않고 화이트보드가 있는 곳 중에서 잘 돼 있는 곳은 홍대의 셀스 온에어입니다. 저는 실기로 홍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여기가 좋은 이유는 그 크로마키 배경도 되고 앞에 원형이 있고 촬영이 가능해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연습하면서.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업 만능 틀은 이런 식으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는데요. 저는 제가 썼던 거는 배움나무, 미술나무였는데 판서에서도 마지막에 원래 판서를 항상 안 하는 연습을 하다가 시험장에서는 스캠퍼가 나와서 판서를 하고 나왔는데 나무를 직접 그려서 애들이 열매라는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는 방식을 소스로 썼어요. 그래서 미술나무라는 거를 한번 썼고 이제 조별활동을 할 때 첫 번째 전개 1에서는 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능 틀을 만들어 놓고 전개 2에서는 정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능 틀을 만들어 놔서 수업 나눔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기인데요. 이거는 제 조소인데 이게 딱 5일 이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두 개가 세 번째 날, 네 번째, 다섯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를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사진을 이런 식으로 실기를 했고 사실 실기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가지고 제가 실기에 대해서는 뭐라 말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다녔던 학원들이 만족하냐고 댓글로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되게 만족하고요. 원하신다면 댓글로 물어봐 홍대라는 지역이 괜찮으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학원 이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학의 경우는 제가 한국학 전공인데 사실 이번에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그리고 사진도 사실 많이 안 찍었어요. 조소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전공이 아니고 많이 5일 동안 빨리 양을 늘려야 되니까 실력을 늘려야 되니까 이렇게 사진을 많이 남겨놨었는데 한국화 같은 경우는 사진을 제가 남겨놓은 게 없어서 이렇게 3장 딸랑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고 마지막에 도시 풍경을 재해석하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인왕제 색도를 연습을 해본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에서도 사실 인왕제 색도를 중간에 한번 그려 넣기는 했는데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좋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개별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그걸 물어보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건강을 제일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팠지만 그래도 운이 좋아서 어떻게 넘겨가면서 2차를 했는데 만약에 저처럼 진짜 1차 끝나자마자 2주 동안 급성 후두 편도염으로 막 알아눕고 막 날개뼈 금가고 막 이러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경미한 아픔이니까 참고 했지 더 크게 아프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꼭 챙기고 시간 하루에 한 시간이 그때는 되게 아까운데 안 아까운 시간이니까 꼭 투자를 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을 충실히만 따라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커리큘럼만 하고 복습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복습하고 파생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1차 합격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첨삭은 가능한 직강으로를 가장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첨삭이라는 게 실제 그 시험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푸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첨삭은 가능한 직강으로 하시고 또 인강으로 하시면 절반밖에 첨삭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직강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Q&A를 받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들어와 계셔서 질문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카페로 제가 쓴 글에 글이 하나 있어요. 뭐 제 그 성적표랑 같이 올려놓은 글.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카페 댓글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